올해로 6회째를 맞는 종로구 한복축제의 첫걸음으로 한복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가 부암동 무계원에서 진행됩니다. 버려진 한복을 재탄생시킨 작품들로 한복의 전통미와 친환경 제품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는데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스레드 드로잉 기법으로 만들어진 파란 가림막. 그림 그리듯 실로 깬다는 의미로 종로구 관내에 있는 상촌재를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어 박은 누비질로 만든 전통 문양의 조끼. 가지각색의 디자인을 한 인형옷도 눈에 띕니다. 모두 버려진 한복을 업사이클링을 통해 만든 작품입니다. 종로구 문화재단이 오는 10월에 있을 종로 한복축제 부모 프로젝트로 무계원에서 한복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를 오는 18일까지 엽니다. 11명의 종로구 지역 작가가 참여해 총 8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저희가 업사이클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환경적인 의미도 되새기고 한복과 한복천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치를 좀 만들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고요. 그리고 지역 예술가분들과 함께해서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의 장을 좀 넓히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관람은 무료로 무계원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종로문화재단은 이외에도 관내 주민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복과 관련된 주제를 통해 체험 행사를 공모합니다. 또 대학생 서포터즈를 구성해 SNS와 영상을 통해 한복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연중 기획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